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이번 주 엠벤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규 위반 불편 사항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분명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인데도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러 대의 차량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가 하면 가스메뉴 청소 후 뒤처리가 미흡해 집 앞이 많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생활 속 불편,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장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같이 찍어서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현장의 위치까지 자동으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되고요. 불편한 점들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또 그 신고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이거든요. 생활 불편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화면과 같이 문자로 결과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 스스로 기본 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일요일 경주월드 산책로에 힙부연 연기와 함께 큰 불씨가 보입니다. 엠벤 회원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담배 공초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화단에는 불길이 피어올랐는데요. 이날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불길이 커지는 것은 막았다고 합니다. 나들이철 불이 나지 않도록 머물고 간 자리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구시의회는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 주 미니 여론조사에서도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찬반 양론이 뜨거웠습니다. 반대 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연환경 파괴, 불교 성지 훼손과 앞으로의 난개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관광 자원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와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표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논란, 엠벤 회원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소중하게 수렴돼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 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이시정이었습니다.